맛있다. 지금 저희 친정 엄마 아빠가 오셔서 마중 나가러 가고 있어요. 준호도 같이. 어머니가 오셔서 이 소유진 책을 사왔어요. 그래서 첫 이유식을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불려놓고 갈아주래요. 믹서기보다 그냥 이게 있어서 이걸로 해볼까. 뭐지? 이게 뭐지? 또? 지금 뭐가 불편해? 이유식 피고 바닷속에서 먹는 케사 먹으러 갑니다. 이건 바로 지혜찡이 짜준 목도리예요. Thank you. 준호가 라면 컴퓨터 썼어요. 장착 시켜줬어요. 아! 저는 무서운 게 있답니다. 그건 바로 사자 목소리가 아니야. 그건 바로 수탉이죠. 수탉은 너무 너무 무섭답니다. 사자가 얼굴을 붉히면서 말했단다. 사자는 수탉이 별로 힘이 세지 않다는 사실을 참 공작새와 합. 말터졌어. 제목부터 말터졌어. 깃털이 묻혀 아름다운 공작새 한 마리가 살고 있었다. 반짝반짝 빛나는 공작새의 깃털은 너무나 아름다웠지. 그래서 사람들이 공작새를 부러워했어. 와, 공작새는 어떻게 저런 아름다운 깃털을 가졌을까? 맞아, 나도 저런 멋진 깃털을 갖고 싶어. 새들은 모이기만 하면 입을 벌리고 공작새 깃털에 감상하곤 했지. 그러다 보니 거기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야. 어? 그게 무슨 소리지? 사냥꾼은 귀를 쫑긋 세웠단다. 그리고 소리 나는 쪽으로 되돌아왔어. 냠냠 맛있다. 정말 맛있다. 사슴은 사냥꾼이 돌아온 줄도 모르고 저희는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러 갑니다. 저기서 밥을 먹이죠? 커피를 마시러 갑니다. 어, 저 벽돌.
아유. 일본 감성. 개인기. 여보.